아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했어요. 첫 반부터. 어때? 가벼워. 가볍지. 그리고 저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좀 뻣뻣한 느낌이. 그치? 그러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어? 그리고 낚싯대가 이렇게 돼 있고 땅이고 그러면 봉돌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원을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크게 그려지면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낚싯대가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낚싯대가 최대한 수평으로 딱 있어야지 더 멀리 나가.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것만 딱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더 잘 가르쳐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멀리 던지는 거잖아. 자세 잡아. 그리고 저 낚싯대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저 탑가이드에서부터 봉돌 위치가 좀 더 길어야 돼. 왜냐면은 자 내려봐. 만약에 봉돌이 여기 달려 있으면은 꽉 잡아봐봐. 봉돌이 여기 달려 있으면은 얘를 휘려면은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런데 봉돌 위치가 좀 길어지면은 이제 조금만 힘을 써도 여기부터 휜다. 그러면 힘을 쓰면은 초반에 여기가 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휘게끔 하면서 스피드를 주면 돼. 가속을 붙이면 돼. 잡아봐. 줄이 뒤로 갔지. 새끼 손가락으로. 그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제 세팅 저쪽 편에서 좀 해줘. 화면에 다 떨어졌더라. 저쪽 편에 더 나가. 응. 오라 오라. 던질 때 이 땅을 그러니까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아가는 그 각도를 나라면은 너무 짧아. 내가 하는 거라도 항상 뒤에 사람 조심. 항상 사람을 조심해 주자.
낚싯대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낚싯대 이용 것만 이용해가지고 딱 그것만 던져도 그냥 걸린다. 근데 내가 낚싯대를 많이 줘야지 생각하는 게 낚싯대가 알아서 던져도 된다고 이렇게 소파하잖아. 이렇게 돼. 혼자서 하군다.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데서 무엇을
저 수부님도 안 되더라도 좋아. 올해 겨울차 선생님 다 빠질 거야. 혼자서 알아서 해봐. 나중에 잘못된 거를 지켜 줄 거야. 혼자 가만, 우리는 가만히 보고 지켜 볼 거야. 내가
내리니까. 왼팔을 땡기고 오른팔을 그래서 살이 완벽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이 코를 크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배워보고 싶은 거 없어? 다른 거 배워보고 싶던 거. 그래서 제일 나. 낚시는 내가 잘 못해. 선생님, 어? 선생님 더 잘하시니까. 낚시 말고 던지는 거는 내 탈라. 몇 번이 기회야. 내가 무슨가 그렇게 보고 싶던 거. 이건 내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이야. 어? 아, 내가 하는 캐스팅? 그라운드 캐스팅? 그라운드. 아. 그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다리를 고정하고 던지잖아. 이렇게 옆으로 서서 던지는 것 같다. 옆으로 서서 던지는데, 정인 선생님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발이 나가지. 근데 나는, 이쪽을 중심으로,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닐 때 체중 이동이 돼야 되잖아. 체중 이동이. 네. 그러면은, 이쪽 다리에 있는 배가 일로 실리면서 회전을 하고, 회전을 주는데, 낚싯 때는, 네.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이제 뭐, 놓는 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옆으로 서서 다리를 시작하면 다리가 이쪽 다리가 일로 한번 모양만 한번 봐. 모양만 아니 지금 왼발이 그냥 서봐봐. 왼쪽 다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져? 공 한번 던져. 나도 보고. 그치? 자, 그러면 허리도 들어가야 돼. 야구공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왼팔 펴고, 왼팔 만세. 왼팔 만세. 어, 정수리. 후반부터 꽉 넘어져. 꽉 밀쳐져. 그렇지. 끝까지 그냥 바닥에 나. 바닥에 나. 한번 놔줄까? 얘가 너무 귀엽다. 여기 군밤 있는데 한 개 먹을래? 장난이? 아, 괜찮아. 묶어놔 볼까? 떨어지니까.
어, 좋았어. 좀 더
여기다 놓고 앉았어. 여기다 놓고 앉았어. 내가 일어서기 싫어. 그러면 앉아서 내가 데리고 가겠어. 그쵸? 아까. 나도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자, 이내라! 이내라!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자, 됐어. 자, 강산이나 후배는 중심을 하고, 아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지. 자, 다음은 갑니다. 자, 손 어떻게 할게요? 자. 발을 어떻게 껴야죠?
사이드 보였다.
그거는 나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 표정 말로 그렇지 않? 네.